그이 부분 설명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서 이게 이 식이 왜 이걸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식이 왜이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그왜 그러냐면요. 알타우가 양수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라디언트 세타, 유 세타를 크게 만들려면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더 커져야 되겠죠. 이 값이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로그 p 값을 올리는 거고요. 이게 음수였다 그러면은 이게 더 작아져야 이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p를 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r이 양수면 어떡해요? 1번 트라젝토리도 알타우가 100이고 2번 트라젝토리는 50이면 그럼 100인 거를 10만큼 더하게 하고 50인 걸 5만큼 더하게 해서 결국엔 상대적으로 100인 게더 일어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합이 1이잖아요, 확률이란 게. 그래서 하나를 더 증가시키면은 다른 건덜 늘어나서 다른 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괄호가 왜 마음대로 없어질 수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한 수식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결국엔 뭐, 항 여러 개의 합시고, 이게 항 여러 개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다. 이러면, 요거를 풀면은, A1 곱하기 요거, A2 곱하기 요거, A3 곱하기 요거잖아요. 요거를 시그마로 묶을 수 있겠죠. T는 1부터 3까지 AT 곱하기 이거. 근데 요거를 이제 t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거를 t 기점으로 나누려면 이 t가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 t가 2t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없애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목적 함수 u에서 세타 값의 정의를 한번더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세타는 뉴럴렛의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뉴럴렛이 제 뉴런마다 엣지마다 웨이트 있잖아요. 뭐 W1, W2 뭐 이렇게 WX 플러스 B 꼴이어서 W랑 B가 다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뉴럴렛의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표현했고 뉴럴렛의 파라미터들이 정해지면 뉴럴렛이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폴리시가 정해지는 거고 그럼 폴리시의 성능까지 정의가 될수 있어서 여기는 U라는 함수가 세타에 대한 함수다. 이래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세타는 뉴럴렛의 파라미터들입니다. 예. 이 부분을 너무 좀 빨리 넘어갔어요, 아까. 좀 마음이 급했는데, 이 뒷부분이 얼마 걸릴지 몰라서. 지금 우리의 가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폴리시 함수가 있잖아요. 폴리시는 그냥 함수거든요. 상태를 인풋으로 넣어주면은 액션의 확률들을 뱉어주는 함수예요. 이거는 벡터일 수도 있어요, S는. 그 함수를 뉴럴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폴리시를. 폴리시를 뉴럴렛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상태의 차원이 4라 그래봐요. 이렇게 상태의 차원이 4라는 건 현재 상황을 숫자 4개로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4개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건 되게 얕은 뉴럴렛이죠. 뭐 풀리 커넥티드를 거쳐서 아웃풋이 할수 있는 액션이 2개라고 해볼게요. 뭐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을 나타내는 노드 이게 왼쪽으로 갈 확률을 나타내는 노드. 그러니까 폴리시를 뉴럴렛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함수를 내가 정의해주면 이 웨이트는 처음엔 다 랜덤으로 돼 있겠죠? 그럼 상태를 쭉 넣어주면은 어쨌든 값은 나오죠. 어쨌든 함수 통과시키면 뭐 0.7, 0.3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정책이에요. 이니셜 폴리시예요. 이니셜 폴리시. 이니셜 폴리시는 엄청 못하겠죠? 거기서부터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시를 뉴럴렛으로 표현했고 그 뉴럴렛의 파라미터가 세타다. 그래서 목적 함수 u는 세타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구현으로 넘어가 볼 텐데 구현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인포스 알고리즘을 함께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파이토치, 텐서플로 이런 걸다 오토 디프 라이브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 뉴럴넷의 그라디언트를 웨이트 100만 개를 우리가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텐서플로우를 썼었는데 올해 초부터 파이토치로 넘어갔어요. 파이토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편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2.0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토치 처음 보시는 분은 또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아까 결국에 다그 겉에 뭐 익스펙테이션 시그마 제거하고 나면 그래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리턴이었죠. 요거였죠, 요거. 근데 요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그라디언트, 아니, 리턴 곱하기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예요. 자, 근데 보통 파이토치를 쓸 때, 저 이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처음 리인포스를 구현할 때 헷갈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도 헷갈리실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라디언트란 말이에요. 이미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수식으로 알아요. 근데 보통 파이토치에서 뭐 옵티마이즈 할때 로스를 정의해주지 로스의 그라디언트를 파이썬 코드로 정의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리그레션 문제다. 그러면은 정답 빼기 우리 모델의 프레딕션 값의 제곱 뭐 이런 걸 로스로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해주지 그걸 직접 미분해서 2 곱하기 정답 빼기 프레딕션 곱하기 프레딕션의 그라디언트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로스를 코드로 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라디언트를 계산했는데 로스를 파이썬 코드로 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면 뭐를 미분하면 이식이 될까요?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그게 로스거든요, 말하자면. 예? 그냥 로그요? 여기서 그라디언트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전 이게 처음에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구현할 때 진짜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를 써주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다 코드로 로스 이퀄 리턴 곱하기 로그 파이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스를 옵티마이즈 해라 하면 얘가 알아서 그라디언트 계산하고 그라디언트 계산하면 이게 되겠죠? 이걸로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로스다. 이게 강의 자료에서는 이게 로스라는 얘기가 어디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구형 코드 보면은 이게 나와서 좀 이상했었는데 이게 로스입니다. 아, 이거를 미분하면 이해식이 되고 로스는 정확히는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될까요? 커져야 되니까. 파이토치 같은 데서 그냥 로스 좀 옵티마이즈 해버리면 미니마이즈를 시키는 방향으로 세터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로스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 코드를 써주면 이제 그거를 옵티마이즈 해라 하고 던져주면 그라디언트 어센트가 실행되면서 이 값이 계산되고 해줄 거예요. 쉽죠? 참고로 리인포스 오늘 같이 볼 코드는 코드가 66줄이에요. 엄청 짧아요. 시뮬레이션까지 다 포함해서 놀랍죠? 그럼 풀 문제는 뭐냐? 국민 문제인 카트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돌아가는 거를 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카트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OpenAI라는 회사에서 OpenAI 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배포했고 그 라이브러리에 여러 강화학습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포트해서 쓸 거예요. 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쓸 거고 이건 뭐 하는 문제냐면 카트를 잘 밀어서 이 균형 잡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움직여서 저 막대가 안 넘어지도록 하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액션은 왼쪽으로 민다, 오른쪽으로 민다 두 개예요. 매 스텝마다 플러스 1의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200점을 넘으면 깬 걸로 간주해요. 200점을 넘으면. 그러니까 200초 이상 버티면.
그러면 죽는 조건은 뭐냐? 막대가 수직으로부터 1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이게 화면 끝으로 나가면 종료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습해 볼 거다. 여기서 스테이트는 숫자 4개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뭐 이런 거예요. 얘의 포지션, 이 막대의 각도, 얘의 속도, 막대의 각속도. 뭐 대충 이런 4개의 값으로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알면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밀어야 될 거고 뭐 이런 거를 학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제가 직접 이제 여기 가져왔어요. 근데 지난 강화학습 1차 시때 T아카데미 했을 땐 그냥 보여드렸더니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막 넣어봤어요. 그래서 러닝레이트랑 감마는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러닝레이트는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쵸. 뭐 정답 없지만 뭐 0.001, 0001뭐 이런 거 하겠죠? 감마는 몇으로 해야 될까요? 0.9. 그냥 막 던져주세요. 0.99. 감이 안 오시죠? 아, 혹시 처음부터 바닥에서 그냥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짜서 돌려본 적이 있으시다? 아, 있으세요? 어떤 거에서 학습하셨었어요? 카트폴이요? 예. 강화학습은 좀 학습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지도학습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게 지도학습은 데이터의 분포가 일정하잖아요? 데이터의 분포는 일정해요. 뭐 데이터가 주어져 있거나. 근데 얘는 폴리시에 따라서 계속 분포가 바뀌는 문제거든요? 내 폴리시가 자꾸 오른쪽으로 미는 폴리시면은 오른쪽으로 미는 상황만 맞닥뜨리고 그런 데이터를 얻다가 갑자기 폴리시가 왼쪽으로 미는 걸로 바뀌면 그때부터 얻는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져요. 근데 뉴럴넷이 분포가 고정되어 학습이 잘 되는데 이렇게 분포가 계속 바뀌어도 학습이 되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안정화시키려고 정말 많은 알고리즘적인 발전들이 있었는데 이 reinforce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 제일 기초적인 알고리즘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방금 수식으로 배운 걸 그냥 그대로 코드로 짤 거거든요. 그리고 감마는 이제 보통 알파고에서는 몇을 썼을까요? 감마를? 알파고 강화학습으로 학습했잖아요. 이번에 알파스타 나온 것도 혹시 아세요? 거기서 다 감마 같은 값을 썼거든요. 0.5. 정답은 1.0입니다. 1.0. 디스카운트를 안 하고 썼어요. 재밌죠? 저도 처음에 재밌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버가 한 얘긴데 어느 동영상에서 어차피 항상 터미네이팅 하는 환경이면 항상 종료가 되잖아요. 바둑 스타 그런 데서는 1.0이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될것 같아요. 너무 작아지면 너무 근시안적인 에이전트가 될 거거든요. 당장에 감쇄가 팍팍 돼버리니까 당장에 리어드만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1.0이 제일 최적이겠죠. 그냥. 근데 막격 키워둡니다. 제가 그 블레이드 앤 소울 했을 때뭐0.997뭐 이런 걸 썼었어요. 하여튼 제가가 아니라 저희 팀이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런 값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정답이 절대 아니고 제가 그냥 짜면서 학습이 되는 거를 찾은 것 정도예요. 그냥 막더 최적화를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냥 돌아가는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메인인데, 메인 함수에서는 크게 무슨 일을 하냐면, 경험 쌓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gym이라는 환경을 만들고요. 카트폴 환경. environment를 리셋하면 초기 상태를 받고, 거기서 for loop을 계속 돌면서, 이 파이가 폴리시 객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파이가 있다 그러면 파이는 파이에다가 스테이트를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서 넣어주면 각 액션들의 확률이 나와요. 뭐 0.6, 0.4 이런 거.
그럼 거기서 샘플을 해가지고 60% 6대4라고 60% 액션만 하진 않겠죠? 6대4에도 실제로는 액션은 하나밖에 할수 없잖아요. 샘플링을 해서 A를 뽑고, 예를 들어 스테이트는 지금 이 부분은 뭐 텐서로 이렇게 4개의 값이 있는 텐서고,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확률이 나오고, 샘플을 하면은 0 또는 1이 나와요. 액션이 0이랑 1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그 액션을 environment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env.step하고 액션 하면 다음 상태와 보상, 지금 게임이 끝났는지 여부랑,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걸 받아요. 이걸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경험 쌓는 거예요, 이 코드가. 에피소드는 만 번을 하고, 이 t는 왜 500까지 했냐면은, 이 카트폴이 500 되면은 저절로 종료가 돼요. 그냥 성공으로 보고.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500으로 한 거고, 계속 폴리시로부터 액션 뽑고, 그거 환경에다 던져주고, 또 폴리시로부터 액션 뽑고, 그거 환경에다 던져주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근데 폴리시 객체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학습에 써야 되니까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뭘 넣어줄까요? 아까 식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거였잖아요. 그럼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일단 데이터에 리워드를 모아줘야겠죠. 리턴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 값,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했던 파이 값을 또 같이 줘야겠죠. 그래서 리워드랑 내가 선택한 액션의 확률 값을 같이 전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재밌다고 느꼈던 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액션의 확률은 업데이트에 아예 안 쓰여요. 이거 전달이 됐나요? 이건 액션이 두 개밖에 없어서 선택하지 않은 애의 확률을 다알 텐데, 이 프랍이라는 변수 안에 모든 액션들의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쓰이고, 이 중에서 내가 실제로 선택된 액션의 확률값만 쓰여요. 리인포스 알고리즘은. 네. 요 물음표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건데. S에다가 뭘 넣어줄까요? S'을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 S가 다음 상태가 되고, 또 액션하고, 또 다음 상태가 들어가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메인 함수고요. 이제 폴리시 함수가 좀 긴데, 먼저 이거는 파이토치 문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니트하고 여기서 쓰일 웨이트를 다 정의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리인포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풋을 받아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 거치고, 거기서 바로 아웃풋으로 가요. 2차원짜리. 그럼 요게 이제 노드 개수잖아요. 히든 레이어에.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 그냥 저는 128 했어요. 예. 256 해도 되고, 주련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128 했고, 이제 fully connected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함수인 뭐 렐루를 적용해 줬고요. 이거는 제가 다 렐루가 뭔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강화학습 수업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떤 비선형 함수다, 그냥. 이게 X에 들어가고, X가 다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렐루? 소프트맥스. 그쵸. 확률로 만들어주려면은 소프트맥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합이 1이 되는 걸로 만들어주는 연산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아까 리워드랑 확률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뒤에서부터 보면서
왜 뒤에서부터 보면 보냐면 그래야 리턴이 계산되거든요. 리턴이 맨 마지막 것까지 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스텝까지 진행되는데 현재 스텝이 3이에요. 3에서의 리턴을 계산해라 하면 4, 5, 6, 7, 8, 9, 10부터 99, 100까지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턴을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99스텝의 리턴은 리워드가 하나 더해지면 그냥 그게 리턴이고 98스텝의 리턴은 아까 그 리워드에 값만 곱한 거에 아까 그 리턴에 값만 곱한 거에 그 스텝에서의 리워드. 또 이게 R로 들어가서 이게 재기적으로 지금 정의가 된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써서 설명 다시 드릴까요? 그 리워드를 그냥 100개를 저장해 놨다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R1 처음에 R은 처음에는 0이다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고 R100 더하기 감마 곱하기 0이겠죠. 맨 뒤에서 한 스텝이 진행되면 for를 한번 돌면 그럼 이거는 G100이죠. 그러니까 100스텝에서의 리턴이에요. 리턴은 뭐냐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리워드를 다 더한 거잖아요. 하나만 더하면 된다. 근데 G99는 R99 더하기 감마 곱하기 R이랑 감마가 R100이죠. 그죠? 근데 요게 여기로 오면 되죠. 이 R이 지금 R100이니까 R99 더하기 감마 곱하기 R100. 그래서 R99 더하기 감마 곱하기 이전 리턴이거든요. 한 스텝을 더 가서 G98은 R98 더하기 감마 곱하기 R99 더하기 감마의 제곱 곱하기 R100이죠. 근데 요게 이게 감마 곱하기 G99죠. 그러니까 이 라지 R이라는 변수의 리턴이 계속 들어오면서 뒤에서부터 for loop을 돌면서 이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거니까 그래서 라지 R이 결국에는 리턴이에요. 근데 리턴을 뒤에서부터 follow up 하면서 계속 들고 있고 거기 감마 한번 곱해지면은 R100은 감마가 계속 곱해지겠죠. 가장 최근에 더해진 R은 감마가 안 곱해질 거고.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리턴을 담고 있는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리턴이고, 그러니까 리턴을 재기적으로 그냥 뒤에서부터 계속 더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스. 로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로그 파이 곱하기 리턴이죠. 그럼 리턴은 R이고, 로그 확률이죠, 확률. 내가 선택한 액션의 확률. 그게 프랍이었죠, 그냥. 우리가 이거 데이터에 아까 넣어줬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이게 로스 끝이에요. 솔치점 로그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있는 로그 함수고 아까 그 확률에다 로그 씌운 거 곱하기 리턴 마이너스는 왜 붙냐? 그래디언트 어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for loop을 돌면서 한 스텝의 로스가 정해졌고 그 로스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세 줄에서 일어나는데 옵티마이저 점 제로 그라디언트는 뉴럴렛에서 들고 있던 그라디언트를 일단 다 비워주고 0으로 해주고 로스.백월드를 하면은 이 값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쭉 구해져요. 셀프.옵티마이저.스텝 하면 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란 걸 썼는데 그거에 스텝을 하면 비로소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줄이 실행되는 순간 세타가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졌을 거예요.
계속 돌겠죠. 이게 계속 포르블 점점 좋아지겠죠. 이게 학습 끝입니다. 폴리시점 트레인넷 이걸 호출해 줄 때마다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한번 돌려보려고 그래요. 콜랩 창을 다 띄워주시겠어요? 콜랩은 구글에서 콜랩, COLAB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띄워놨고, 코드는 구글에서 미니멀 RL 검색하시면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GitHub이. 예, 여기서 구글에서 미니멀 RL을 검색하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reinforce.py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거에서 row를 누르시면 컨트롤 A 하면 다 선택이 되고 그냥 컨트롤 C 하고 콜랩에서 아무거나 창 하나 열어서 빈칸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요 레포지토리는 제가 좀 되게 간단하게 알고리즘의 핵심만 짜놓은 레포지토리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알고리즘도. 그래서 reinforce를 넣고 67줄이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코어가 리워드의 합의 평균이에요. 20판에. 그러면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 점점 잘 하고 있구나. 를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거고 학습이 잘 되죠.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다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레이어 수, 노드 수, 감마, 리워드의 스케일. 그러니까 이 간단한 카트폴 환경에서 저런 거 실험해 보시는 게 진짜 감에 도움이 많이 돼요. 감 잡는데.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감마 0.5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마를 0.5로 바꾸고 실행을 누르면 이거 보이시나요? 점수 다? 좀 키워 드려야 돼. 이거 안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지금 처음 해봐서 신기한데 저도 안 될지 몰랐어요. 되네요. 되네요. 예. 지금 아까는 1300일 때 이미 200점 넘었었는데 지금 막 50점 이러죠. 근데 제 생각엔 이 0.5로 바꾸는 게 엄청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스텝만 가도 8분의 1 가중치가 곱해지니까 2분의 1에 3승, 4승, 5승 하면 거의 다 0되니까 그냥 당장의 리워드만 받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한 5틱 정도만 최대화를 하는 거 알고리즘이라 생각해보면 5틱 동안 내가 리워드를 참고 뭔가를 해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 학습이 어렵겠죠. 근데 카트폴은 5틱만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네요. 잘 어쨌든 100까지는 가네요. 천천히. 그리고 이번엔 레이어 수를 늘려보겠습니다.
레이어 수 늘리는 코딩을 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까요? 그죠? 간단하죠? 네, 여기서 레이어를 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줬고요. 128로 그냥 했어요. 여기도 한 줄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예, 이러면 레이어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아, 간만은 다시 바꿀게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섯 줄 만에 100점 넘었죠. 그러니까 아까 감마 0.5일 때보다 훨씬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레이어 없던 거보다는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서 학습이 오래 걸리나? 어, 그래도 200점 넘었네요. 예,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리워드의 스케일도 중요한데, 제 DQN 코드에서는, 예, 100으로 나눴었거든요? 이게 100으로 안 나누면은 학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밸류 함수 기반이라서 그런 것 같고, 여기서는 폴리시 함수 기반이니까 잘 되는데, 한번 100으로 나눠볼게요. 이건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 리워드를 데이터에 넣어줄 때 그냥 100으로 나눠서 넣었어요. 훨씬 작은 스케일이 되겠죠? 잘 되네요. 100으로 나눠서. 감마 1로 주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예. 잘하게 되면은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면 이해 어, 지금 1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일단 되네요. 이거 100으로 나눠도. 발산해 버리죠. 자체가 어, 안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감마 1.0으로 바꿨습니다. 예.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건 500점을 넘으면 무조건 끝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스텝 버티면 그냥 인바이러먼트가 종료를 던져주고 끝내요. 되게 잘 되는데요? 0.98보다 더 좋은 것 같네요. 오! 370 갔어요. 예, 500이 최대예요. 하여튼. 잘 되는구나. 아, 요거 스텝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오래 걸리잖아요. 데이터도 많아지고 학습도 더 많은 스텝을 가서. 오, 471까지 갔네요. 이 정도면 그냥 풀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감마 1.0은 굉장히 잘 동작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서 한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요감만 구해서 학습을 했었잖아요. 샘플 단위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더해서 한 번씩 업데이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요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트라젝토리에서 일어난 걸다 더해서 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배치 처리가 되는 거죠. 트라젝토리 단위로. 그거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구현이 복잡할 것 같잖아요. 한세 줄만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줄을 이 for loop 밖으로 옮기고요. 그러니까 for loop이 시작하기 전에 제로 그라디언트를 하고 optimizer.step을 for loop 밖으로 빼면 끝나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게 loss.backward만 여러 번 실행되잖아요. 이러면 그라디언트가 더해지면서 계속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텝을 밟으면 됩니다. 역시 예, 280점까지 학습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